여러분, 오늘은 돌체라떼가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에요. 그리고 가을이었다. 유지스 날 수영입니다. 오늘은 큰진금이수요 양식장에 왔는데요. 앞에서 정부르님이랑 생물도감님이 큰진검이새우 양식장에 가신 영상을 올리셔가지고 저희도 돌체라떼한테 한번 줘보고 싶어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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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착해. 슬퍼. 어, 쟤 뭐야? 손 한번 뜯어먹어. 안녕? 이쁜 안녕? 아이고, 안녕. 와우! 그래도 동물아 누구냐 하면서. 안녕, 친구. 이쁘구나. 안녕. 고양이 됐네? 와, 귀여워. 아가도 있어. 귀여워. 잡으라고 나는 권하는데. 아, 진짜요? 오, 그렇게 돼요? 네. 오, 해봐. 아, 수영이 해봐요. 와! Oh no! 맞아, 오빠 소질 있잖아. 해루질의 소질 있어. 오! 와! 탕탕 튕긴다! 진짜! 수영이 아까 한 번에 잡으셨는데? 그니까 역시 다르지. 나 아, 먹었어! 수영 오빠 너무 힘든데? 기억으로 물어야 돼, 저거. 몇 마리 언제 잡지?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잡았어? 아, 한 마리 잡았어! 드디어 한 마리, 두 마리야? 아까 샤이님 잡았어. 아, 두 마리 두 마리 잡았어. 야,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닐까? 새우와의 밀당. 오, 쉬운데? 그냥 잡았는데 바로? 아니 같은데. 다시 봐. 볼 꽤 크다. 집게가 파란색이다 얘는. 근데 그냥 잡히는구만. 잘 넣어 아주 팔까지. 오. 그냥 얼마 그냥 과연 야, 그럼 다 들어오는 거지 뭐. 그냥 뭐 어렵나. 오. 오. 뭐 어렵냐고. 몇 마리가 맞아요? 근데 끝났다 이제. 딱 여섯 마리 됐다. 다 잡고 나머지 제가 다 잡았어요. 들어갑니다. 딱 할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합니다. 좋아. 이렇게 진검이 새우를 직접 잡기도 하고, 네. 피자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대박이죠.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 독산 수목원에. 뭔 줄 알고 그러니, 너네? 몸만 보이면 다 먹을 거지. 냄새가 나나? 알겠어. 그러니까 알려나? 알겠지? 고향의 향이 나지 않을까? 집게발이 파란색이야, 파란색. 빨간 애도 빨간 애도 있고 파란 애도 있고. 것 같아. 오유, 날라왔어. 오, 지금 빨간색 날라간다. 이게 좀 작은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어려가지고. 다 크면은 진짜 거의 막 팔뚝만, 남자 팔뚝만 해진대요. 둘째? 둘째? 야, 별로 그런다. 나 뜨게 이번에 다시 두 가지인 것 같아. 좋습니다! 와우! 벌써 가져간 것 같은데? 뭐야? 바로 밑에 찍어.
덥는데? 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때 그냥 먹는데 다 먹었다 벌써. 와, 찍지도 못했어 그냥 아예. 와, 먹는다, 나 뜯어 먹는다. 와, 그냥 째려 뜯어 먹네 그냥. 와, 찍어봐, 찍어봐. 와, 와, 죽여. 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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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어? 벌써 사용했어, 성공했어. 오. 어, 여기서 갖고 놀고 있어, 그냥. 오, 그냥 통으로 다 먹었어. 와. 난리다, 굴리고. 돌체 막 옆에. 나는 남자. 나도 먹을래. 손 은근슬쩍 계속 가져간대, 왠지. Nope. 돌체는 지금 안에서 아예 안에서 먹어본다. 진짜 귀엽다. 다 먹으려고? 파티다, 파티. 와. 하나 남았다, 벌써 다 먹고. 지금 네 마리 중에서 세 마리는 돌체가 다 먹게 생겼다. 와.